2부 순서로 우리 대학원의 입학생 입학을 축하하고 특별 강연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제 서울대학교 그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 현재 재직하고 계시는 김성훈 교수님께서 특별 강연을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예. 예. 김성훈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하실 주제는 융합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간단히 양력을 말씀을 드리면 그 아마 안내자로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양력이 나와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서울대학교 융합기술대학원 분자의학 및 바이오재학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시고요. 아울러 바이오 융합연구소 소장님으로도 이제 재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여기 보시면은 이제 특별히 뭐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눈에 띄는 것은 굉장히 그 많은 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03년에 이제 한국과학상을 수상하셨고 6년에는 과학기술인상 수상하셨고요. 2012년에는 이제 학술원상 그리고 2015년에는 호암의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아주 예, 그 제가 연구 활동하면서 하나라도 받아보고 싶은 그런 상을 무려 네 개나 수상하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먼 걸음 하신 김성훈 교수님께 이제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강연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성훈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부총장님, 다른 선생님들한테 감사드리고 부총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KU 키스트가 우리나라 최고의 사학과 최고 국립연구소의 그 융합된 모델인데 이렇게 어려운 곳에 저도 와서 한번 학생이었으면 공부해보고 싶었는데 예, 저는 아마 틀림없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서 우리나라 그 융합과학기술 선구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한 10년 전에 예, 그 서울대가 제2캠퍼스를 광교에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그때 갑자기 총장님이 멀쩡하게 잘 있는 사람을 속간해서 글로 가라고 그래갖고 저도 이제 파송을 했습니다. 파송을 당해서 아직도 집 떠난 기러기가 집을 못 돌아오고 지금 이제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군데서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 이제 융합기술대학원이 거의 10년이 되어 가고 아직도 많은 시행착오들을 하면서 이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저희 관악 캠퍼스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융합 기술원과 융합 대학원으로 이제 파견을 저처럼 나갔다가 거의 대부분은 그 본대로 복귀하셨어요. 저만 10년째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융합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굉장히 이제 그 많은 대학과 연구소에서 융합이라는 코드로 많은 연구소가 생겼고 학과가 생겼는데 융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몸으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대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 과정을 겪으면서 많이 겪게 될 고민이고 그래서 오늘은 사이언스의 얘기보다는 융합을 하려면 어떤 필연적인 조건이 필요할까 이런 걸 제 나름대로 10년 동안 겪으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뭐 예, 여러분들 매일 TV에서 나오는 이제 이 중에서 뭐 한두 분을 여러분들은 지지를 하실 텐데요. 예, 대부분 요즘 이분들이 과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얼마만큼 몸으로 이해하실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런 단어들을 보면 뭐 이해하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 주변에 계신 과학기술 담당자들이 4차 산업혁명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제안들을 하신 것들을 지금 리프레이즈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것을 가지고 시작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지금 현대는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아주 거세게 몰아붙이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시점에 과학기술이라는 전공 쪽으로 공부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예, 21세기는 그래서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인 것이 틀림이 없고 앞으로 10년 동안 여러분들은 엄청난 세상의 변화를 아마 목도하고 그 과학기술의 변화 속에서 내가 그 변화를 리드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에 편승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거를 쫓아가지 못해서 헤매일 것인가 이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요걸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안 올라가면 뭐 그 왜 우리를 지금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1차 산업혁명은 이제 영국에서 증기기관을 개발하면서 거기서 생긴 이제 소위 매스 프로덕션이 처음으로 시작됐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기계에 의한 혁명, 그동안 몸으로 했던 간의 수공업들이 공장화되고 기계가 매스 프로덕션을 처음으로 시작하던 시대를 우리는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2차 산업혁명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전기의 발명이고 전기를 통해서 소위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로 보면 1차는 증기 에너지고 2차는 전기 에너지죠. 그리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을 보내왔던 이 시대가 바로 3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T, 그 다음에 전자 이런 그 ICT가 세상을 리드해왔죠.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셀폰이 그거의 정점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 정보 기술 ICT 그리고 그 다른 영역에 있는 모든 과학 기술이 이제 한 통으로 묶이는 소위 기술 융합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AI, IoT, 뭐 빅데이터,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여러분들이 4차 산업 혁명 그러면 떠오르는 한 6~7가지의 요소 기술들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융합돼서 하나의 기술로 모이는 그런 시대를 의미합니다. 즉 전공을 물어보는 것이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이제 벽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것을 사이언스의 발전으로 봐도 비슷한 트렌드를 읽을 수가 있는데 19세기는 Age of Engineering, 즉 공학, 아까 기계공학, 그 다음에 뭐 전자공학, 이런 전기공학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모든 인벤션들이 이루어지고 그 20세기에는 이제 소위 화학과 물리에서 메이저 디스커버리들이 많이 일어나고 노벨상도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주도를 해왔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바이올로지 이슈가 바이오테크놀로지가 과학 기술을 주도하는 이제 그런 형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건 바이올로지가 사실은 잘나서라기보다는 경험해 본 바로는 바이올로지가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케미스트리와 피직스는 굉장히 많은 이제 천재적인 과학자들이 아주 메이저 디스커버리에 해당하는 것들을 20세기에 굉장히 많이 푸른 것에 비해서 바이올로지는 큰 질문 속에서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들이 대단히 많이 남아있고 이것은 바이올로지 영역 내에서 다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도 챌린지가 큰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1세기
다시 말해서 바이올로지가 가장 어드밴스 됐기 때문에 바이올로지가 리딩하는 과학기술이 아니고 바이올로지가 풀어야 할 질문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융합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까 말한 굉장히 큰 기술들이 융합되고 합쳐질 텐데 그럼 도대체 그것의 모티베이션은 뭔가? 그것의 모티베이션 바로 휴먼 헬스가 주류를 이룬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다른 그 부분 뭐 셀폰이 아직도 계속 더 발전해야 될 것이고 뭐 자동차도 이제 드라이버가 필요 없는 시대로 가고 있겠지만 사실은 여전히 이 모든 과학기술의 정점에 21세기에 어떤 경제적인 견인차가 이런 것들을 드라이브 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헬스하고 웰페어가 경제의 견인차가 될 거다. 이건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료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세계 제약산업 규모를 볼 때 정말 거대한 그 산업이라고 하는 우리 자동차 산업과 반도체 우리나라가 리딩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400조, 600조 정도를 하는데 제약산업은 이 두 개의 거대 산업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크고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조선일보의 신문에도 뭐 이제는 그 결혼식에 가기보단 사회가 장례식장에 갈 일이 훨씬 많을 거다. 우리나라가 드디어 초고령화 사회로 가서 고령화 사회로 가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헬스와 웰페어를 무지하게 걱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물론 우리가 더 많은 아기들을 태어나게 하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에이지드 그 피플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회에서 프로덕티브한 파퓰레이션으로 남아있게 하느냐 그런 기술들이 뭐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과학기술이 그쪽으로 많은 엠퍼시스가 갈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바이올로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바이오에서 일어났던 혁명적인 사건들을 좀 더 시대적으로 간단히 분류를 해서 왜 바이오가 아까처럼 그 많은 과학기술의 영역을 흡수하는 블랙홀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올로지도 세 번 단계의 혁명을 겪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모든 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소위 생명과학이 현대의 생명과학으로 디파인되게 된 아주 크리티컬한 모멘트가 바로 1953년 왓슨과 크릭이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한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 이전에는 사실은 생명과학이 아니고 생물학의 영역이었죠. 우리 그것을 생물학이라고 했던 것은 생명의 현상을 물리와 화학적인 기전으로 설명할 수 있는 툴이 없었고 그것을 들여다볼 수도 없었고 생명체는 그 자체로서 이미 신비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많은 과학자들이 관찰 중심으로 이제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는 이제 생물학이라고 했었죠. 그것이 현대적인 그 기전 중심의 연구로 그 전이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바로 이 생명의 기본 설계도인 DNA의 화학적 구조를 왓슨과 크릭이 밝히게 된 그것이 이제 가장 큰 계기로 이 1953년을 기점으로 생물학은 현대 생물학과 고전 생물학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정확하게 20년 후에 이 DNA 구조를 우리가 자르고 붙이고 하면서 소위 인간이 원하는 대로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을 손에 넣게 되고 그것이 처음으로 이제 산업으로 이양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회사가 제넨텍이고 지금도 아주 멋진 회사로 계속 성장하고 있고 지금 이제 로쉬하고 합쳐져서 더욱더 파워풀하게 됐지만 이 벤처 투자가와 그리고 비저너리 사이언티스트가
힘을 합쳐서 이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디스커버리와 그것을 실용화하는 과정 사이에 한 20년의 간극이 있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최초의 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업계가 형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1976년, 여러분들이 그때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 그때가 최초로 그 생명공학이라는 것이 예, 생물학이 이제 생명과학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 53년이라면 그 과학이라는 것이 처음 태동해서 20년 후에 생명공학이라는 것이 생겼던 이 시점을 우리는 1차 그 바이오의 레볼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왓슨은 너무 일찍 사실은 노벨상을 받고 나머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굉장히 그 헤매는 평생을 가지게 되죠. 말년에 가서 어차피 자기가 유전자 연구로 이렇게 많은 영광과 히스토리를 만들었으니 한 번 더 컨트리뷰션 해보자 하고 미국 정부를 설득해서 1990년 초에 인간 전체 게놈을 읽는 소위 거대한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프로포즈를 해서 미국이 그 오퍼를 받아들이고 1990년 20세기가 이제 끝나가는 즈음에서부터 아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생명과학의 거대한 프로젝트인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뭐 여기도 굉장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그 현대 생명과학의 길이나 크레이그 벤터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죠. 20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과제를 굉장히 혁신적으로 짧게 만들어서 3년 만에 이제 해결을 한 셀라라 지노믹스라는 아주 히스토릭한 컴퍼니가 그 과정에 생겼습니다. 이거 역시 그 아이디어는 1990년에 생겼지만 한 20년 정도 가까이 걸려서 소위 지노믹스를 바탕으로 산업이 형성이 되게 되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지노믹을 가지고 연구를 하거나 돈을 버는 회사들이 생겼습니다. 이거 역시 한 20년의 텀을 통해서 휴먼 지놈을 읽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한 이후로 현실화가 되는 데까지 한 20년이 걸렸고 지금은 지놈의 시대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의 유전자를 읽는 것은 그냥 그 우리 생명을 이해하는 데 첫 발걸음일 뿐 우리 생명은 그 설계도를 봤다고 해서 우리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고 살고 죽어가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유전자를 내가 오늘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로병사를 제가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즉 지놈 프로젝트의 가장 큰 결과물은 인간이 여전히 생명 앞에서 훨씬 더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한 것입니다. 즉 지놈 이퀄 라이프가 아니고 지놈과 라이프 사이에 엄청난 컴플렉시티가 있고 그것은 단순하게 유전자의 코드를 해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놀랍게도 사실은 놀랍진 않죠. 생명체가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리라는 것은 생명과학자라면 다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유전자를 실제로 읽고 나서 그 현실을 이제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과연 생명과학자가 유전자를 읽고 생화학을 하고 세포를 들여다본다고 다 풀어낼 수가 있을까 이런 좌절감이 생명과학 내에서는 아주 크게 일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MIT 그리고 오바마 정부 그리고 미국 학술원을 중심으로 생명과학은 토탈리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백서를 여기저기서 내게 되는 것이 2008년 2009년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소위 첫 10 years에 굉장히 많은 프로포절들이 뭐 연구재단에서 학술원에서 정부에서 그리고 미국의 유수의 대학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것도 역시 MIT가 만들어낸 2011년에 발행한 소위 융합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라이프 사이언스, 피지컬 사이언스, 엔지니어링이 융합이 되는 바이오의 바야흐로 제3의 혁명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루려면 연구의 단계뿐만 아니고 여러분과 같이 아예 학생의 단계에서 바이올로지와 그리고 이것들이 다 융합된 이런 학문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해서 학술원에서 도대체 바이올로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어떻게 새로 태어나는 자라나는 과학자들을 연구를 시켜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융합기술대학원, KU 키스트 그리고 저희 대학 뭐 카이스트 이런 데 있는 많은 융합기술대학원이 겪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미 올드 패러다임으로 연구를 해왔던 교수님들이 이 니즈에 의해서 이제 융합기술대학원 혹은 융합기술원이라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양한 전공의 분들을 모아놓고 이제 아이들 학생들을 가르치고 예, 그다음에 연구를 하고 이러고 계십니다. 예, 사실은 그 융합이라는 단어에 아주 심각한 그 블라드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겪어오지 않은 세대가 이제 이러한 새로운 챌린지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교육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몸으로 이 어떻게 융합해야 잘 융합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충분한 그 경험치나 이론적인 배경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나라나, 이건 우리나라에 비단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어느 나라나 이 컨버전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특정한 솔루션이 없고 많은 대학과 많은 연구소에서 융합 그러면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일한다 이런 부분에 기본적인 그 구색이 많이 있지만 실제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케미스트리가 그 융합하는 케미스트리가 아직도 그렇게 뜨겁지 않은 부분이 좀 있죠. 저희 그 융합기술대학원 1학년 여러분처럼 여기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융합개론이 있습니다. 융합개론을 가르치고 나서 학생들한테 이제 이 융합개론 수업이 어땠니 하고 물어보면 이런 평가들을 받습니다. 보면 뭐 좋은 얘기도 좀 있지만 한 70-80%는 이제 뭐 억지로 융합시키는 과목이다, 미루고 싶은 과목이다, 체계가 없다, 전필이라든가 그죠? 예,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좀 가슴이 아플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만큼 사실 여러분들도 청운의 푸른 꿈을 가지고 이 어려운 융합기술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하셨는데 과연 나는 무슨 모티베이션으로 이 융대원을 왔을까? 어떤 자세로 이런 수업을 들어야 될까? 그리고 여기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결론은 융합이 제대로 되는 것은 구색이 있다고, 전공이 다양하게 있고 많은 그 아주 유니크한 분들이 존재한다고 융합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컬처와 프로젝트와 퀘션과 사람이 있지 않으면 오히려 이런 융합 전공은 굉장히 다른 그 단순한 전공에 비해서 모래알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오히려 많은 경우에는 우리과는 나노가 리더냐, 뭐 바이오가 리더냐, 혹은 IT가 리더냐 이런 약간의 이니셔티브의 컴피티션도 있고 약간 폴리티컬리도 잘 섞이지 않고 이런 문제가 거꾸로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 전공을 만들었고 우리가 학생들한테 어떤 비전을 심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호 간에 자기의 테리토리를 좀 내려놓고 서로 공유하는 그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전공입니다. 물론 여기를 찾아온 학생들도 말할 것이 없겠죠. 내가 도대체 내가 다들 학부에 어떤 전공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 전공의 집을 떠나서 융대원으로 왔을 때 내가 여기서 찾고자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이었으며 내가 원래 가던 길을 가는 데는 어떤 부족함이 있었을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뭐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어색한 만남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뭐 이게 과연 다 어색한 만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많은 뭐 퓨전 제품들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 데이트 시간에 오늘 남자친구가 퓨전 레스토랑에 가볼까?
그래갖고 간 학생들도 많이 있을 텐데 퓨전 레스토랑에 가면 뭐 이것저것 중국 음식도 아니고 한국 음식도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을 먹지만 감동적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라리야 순두부가 훨씬 낫다. 예, 그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그 학생도 그렇고 예, 가르치시는 연구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 융합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진정성 있는 고민이 없다면 이런 프로덕트들이 연구의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다. 결국 융합은 굉장히 반본능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왜 융합이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해보면 융합은 보통은 사람들은 자기 테리토리에 안주하기를 편애합니다. 저희같이 이제 기성세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도 아, 너 무슨 과 출신이야 이러는데 내 전공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나는 뭐 무슨 과 출신이야 무슨 과 그럼 거기 패거리들도 있고 뭐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여기 가면 컴포트 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떠나서 새로운 곳을 찾으려면 어차피 이 산을 한번 넘어가야 되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되게 반본능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뭐 그 기존의 과에서 서바이벌을 못해서 그랬던 흥미를 잃어서 그랬던 아니면 어떤 교수님한테 상처를 받았던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산을 넘어서 융대원으로 왔을 때는 이 첫 번째 이 내가 도대체 여기 왜 왔나 내가 뭐가 부족해서 여기 왔지 뭐 이런 데 대한 아주 심도 있는 고민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그 화학의 가장 기본적인 화학 에너지죠. 그죠? A라는 컴파운드가 B로 케미컬리 변하려면 반드시 에너지 인풋이 필요하죠. 그냥 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예, 바로 그걸 실제로 포텐셜 에너지가 이게 설사 더 낮더라도 예, 처음에는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내가 A에서 융합을 하려면 나를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 보통은 이게 없고 아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다른 전공 니네들이 나한테 와서 좀 붙어줄래?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 내가 다가가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내가 싫어서 아 나 원래 기존 전공이 정말 싫었거든 여기 와면 something new가 있을 거야 뭐 not bad 그런데 예, 그것이 좀 건설적이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던 일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나하고 내가 풀고자 하는 answer는 너무 커서 전공 내에서 비슷한 전공자들끼리 모여서 백날 얘기해봐야 풀리지 않는다. 예, 풀리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른 분야의 아이디어를 여기다 인코퍼레이션 해야만 이 문제가 풀릴 것 같다. 요즘 그 밖에 나가서 만나는 많은 기업가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정말 요즘 사업하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그 이유는 그 업계에서 내가 우리 회사가 업계 3위인데 2위 1위를 따라잡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은 이 1, 2, 3위를 다 한 방에 날려버릴 새로운 기술이 어디선가 퍽 태어나서 이 필드를 다 전멸시켜버릴 가능성이 너무 많은 세상이라 그건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문제인 거죠. 그런 문제.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는 시리어스하게 연구자든 학생이든 기업가든 내 필드 내에서 내가 랭킹이 몇이냐를 컨선하기보다는 내 주변, 내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최소한 모니터하고 가능하면 그거랑 융합하는 그런 노력이 끊임없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예, 그래서 뭐 정말 여러분들이 변화를 원하신다면 오늘처럼 여러분이 친구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컴포트 존에서 여기가 여러분의 존재하시던 과고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은 용감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뛰었습니다. 대부분은 사실 잘 못 날르고 잠수 타죠. 그죠? 예. 얘도 날개가 시원찮아요. 그래서 뛰긴 뛰었는데 여기까지는 폼 나지니 친구들한테 야, 나는 간다. 니들은 여기서 잘해봐라. 그리고 이제 융대원으로 뛰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존재가 없는 거죠. 예. 집을 나갔더니 예, 고생이 제가 2006년에 서울대 관악 캠퍼스를 떠났습니다. 예. 폼나게 난 간다. 예. 따라올 사람 그랬더니 한 명도 교수님들이 미쳤니? 예. 내가 여기서 컴포트한데
난 이 내 나 소위 내 테리토리에서는 나도 이름도 있고 뭐 존재감도 있는데 내가 왜 다시 가냐. 예. 저희가 광교 캠퍼스로 제가 갈 때는 캠퍼스도 없었고 그냥 광교라는 벌판이 있었거든요. 예. 가면 연구빌 주니? 노. 그럼 연구실이 있니? 노. 아무것도 기다리는 게 없었어요. 예. 근데 왜 가니? 그러니까 가는 거지. 저는 그때 약대 교수였는데 약대 선생님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약대 선생님들 4, 50명이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신약 개발이라는 걸 쉽게 할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이거는 평생을 내가 꼬나박아도 뭐 하나 제대로 된 인벤션을 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러려면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아까 소개해 주신 선생님, 저 2006년이 제가 대한민국 소위 최고 과학기술자라는 상을 받고 소위 제 영역에서는 뭐 어느 정도 국가가 인정해 준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걸 받고 사무실에 돌아와서 What did I do? 제가 한 건 그냥 연구실에서 열심히 연구한 것밖에 없는데 세상이 저를 인정해 주는 건 감사한데 저는 도저히 그 무력감을 극복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빈몸으로 연구비 하나도 없이 학생들한테 좀 미안한데 나 혼자 떠날게. 그리고 저는 그냥 광교로 떠났습니다. 예, 그랬더니 거기까지 되게 열사 같았어요. 예, 폼나고 정말 저 선생님 미쳤다. 근데 정말 집 나갔더니 개고생인 거죠. 연구실도 없고 연구비도 없고 건물도 없고 진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예. 나가봤더니 이제 별게 다 걱정인 거예요. 뭐 비전? 예, 비전 무슨 비전이었지? 근데 이제 두려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려움이 더 큰 거죠. 아 이제는 그냥 집 지키는 게 훨씬 안전한데 내가 왜 다 블랭크아웃 하는 거지? 예, 무슨 프로젝트를 할까? 융합이라는 것은 멋지긴 한데 뭐 찾으러 여기 왔지? 그리고 이제 아이덴티티. 여러분들은 지금 뭐 아이덴티티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또 스스로 아, 내가 어느 과 출신이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쉐이프업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교수님들은 뭐 아이덴티티 문제가 굉장히 또 크시죠. 크레딧? 융합해서 일하는 건 멋진데 항상 보면 뭐 정치에서 그 되게 많이 보이시죠? 막 이렇게 해갖고 이제 서로 이렇게 손잡고 새로 하나 당 만들 때는 국가를 완전히 멋있게 만드실 분들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각계론으로 들어가면 막 네가 그럼 후보 될래? 내가 후보 될래? 뭐 이런 크레딧 문제가 굉장히 커지면서 다시 또 분열하고 뭐 이러죠. 사이언스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논문은 누가 주인공이고 이 발명은 누가 주인공이냐? 누가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이 스팟라이트를 받느냐? 나는 거기에 섀도우가 될 용의가 있냐? 이런 실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예,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이 어렵죠. 나 바이올로지스트와 케미스트리도 어려운데 바이올로지스트와 그 제가 정석 교수님 이제 조인하셔갖고 정말 대환영인데 처음 뵀을 때 뭐 서로 랭귀지가 전혀 안 맞. 도대체 엔지니어가 뭐 칩을 만든다는데 뭐 뭘 만든다는 건지 예, 그런 그 레그 타임이 너무 긴 그 고통을 이기려면 그거를 통해서 만들고 싶은 프로덕트가 훨씬 익사이팅해야 아까처럼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집 나갔더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멋진 장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예,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학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남은 시간은 제가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소위 몸 팔아서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잠깐 소개해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대 교수로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신약 개발을 한번 성공하고 싶은 생각으로 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신약 개발이요. 사이언스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오리진된 사이언스를 가지고 사람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건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만분의 일 정도의 성공 확률입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리 운이 좋아도 이거 이상을 넘어간 적은 별로 없습니다. 하늘이 점지해주는 그런 것 빼놓고는 제가 어느 날 그 강원랜드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강원랜드 아침에 보니까 거기 카지노의 문이 열리기도 전에 줄이 쫙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때 막 무슨 그 기조 강연한다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막 앞에 줄이
다 이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줄이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카지노 열리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줄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로 인터넷에 쳐서 강원랜드의 잭팟 확률을 봤더니 이게 1000분의 1 정도예요. 1000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가지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거기 줄을 서갖고 패가망신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 슬픈 건 신약 개발은 그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아, 난 진짜 미쳤구나. 제가 어떻게 만 분의 1의 확률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평생을 살고 있을까? 내가 무슨 그 조상님과 무슨 과거에 무슨 은덕을 그렇게 많이 쌓아서 이 확률을 제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으로 그날 굉장히 이제 디프레스가 됐는데 아무튼 신약 개발은 너무너무 어려운 학문이고 명왕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더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가가 저한테 한 7년 전에 그거 한번 이노베이션 해볼래? 하면서 저한테 이제 숙제를 줬고요. 그게 바이오콘 프로젝트라는 제가 융합기술원에서 소위 많은 경험을 하는 사실은 아까처럼 커다란 숙제가 됐습니다. 예, 신약 개발에 각종 왜 신약 개발 이렇게 어려워야 되냐? 이거 좀 자율주행처럼 하면 안 될까? 자판기처럼 안 될까? 이런 이제 숙제들을 좀 혁신해 보라는 거. 뭐 한 예산은 한 1000억 줄 테니 That's not good enough. 근데 maybe you can do something. 뭐 그런 이제 숙제였고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약학 전공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제 융합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대 선생님들도 많이 조인하셔서 하고 있는 숙제입니다. 문제는 이제 저도 융합의 경험이 없고 단지 소위 모티베이션만 있었죠.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그 부정만 있었지 긍정적으로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렇게 거대 과제는 제목이 많은 게 특징이거든요. 제목이 많아서 막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소위 잡탕과 융합은 너무너무 다른 두 개의 영역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많은 PI분들을 모시고 정말 그 집단으로 인생을 망하기 전에 이제 고민을 했죠. 도대체 이 과제가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정말 뭐가 필요할까? 그러면 일단은 뭐 너무나 당연하게도 융합해야만 하는 right 프로젝트를 잘 기획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뭐 정말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제가 1000억을 갖고 있으니 각종 그 나노 하시는 분, IT 하시는 분들을 우리나라에서 잘한다는 분들을 다 모아서 그분들한테 언급이 잘 드리고 아까 부총장님이 말씀하신 네이처 써주세요. 그리고 네이처 쓰시면 인센티브 더 드리고 이렇게 오퍼레이션 하면 가장 쉬운 거죠. 근데 그것은 그러고 10년을 마치고 나면 논문은 많이 쌓였지만 굉장한 디파트먼트가 될 겁니다. 겉으로 보이기엔 좋은 화려한 업적이 있지만 그것의 프로덕트는 합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사이언티스트보다는 융합할 용의가 있는 분들을 찾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했지만 융합은 컬처입니다. 융합은 커리큘럼으로도 짤 수가 없고 숙제로도 짤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왜 왔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그 동료들과 어떻게 하면 융합이 잘 되는지 그런 컬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융합과제는 매우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좀 매니징 스킬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만드는 그 공학적인 과제, 사이언스의 과제 혹은 여러분들이 논문 하나를 쓰기 위해서 하는 교수님과의 매니지먼트의 수준을 좀 넘어가는 매니지먼트가 필요합니다. 융합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패러다임 내에서는 앤서를 찾을 수 없었던 그 내 지식에 대한 갈증, 내 인벤션에 대한 갈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전공을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F가 너무 많아서 그걸 지우기 위해서 일로 오셨다고 믿진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받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일단은 Think Big 하세요. 스티브 잡스처럼 세상에 없는 내 손에 슈퍼컴퓨터를 모든 사람들한테 들려주겠다.
만약 스티브 잡스의 그때의 꿈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돌아간다면 그게 가당한 꿈이 아니었겠죠. 그죠? Think big 하시라는 거죠. Think big 하지만 스티브 잡스처럼 예, 창고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시작은 내 꿈이 되게 큰데 그걸 호황되게 야, 내 박사학위는 니네 전체의 도움이 다 필요해. 니네 다 나한테 모여. 막 이러고 돌아다니면 아마 한 학기 지나서 F 맞고 쫓겨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꿈은 크게 갔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작은 실행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작하고 굉장히 열심히 move fast 하시라는 거죠. 제가 저의 과제를 시작할 때 국가 연구 과제 RFP를 보면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과제의 타이틀이 서브 타이틀이 한 20개쯤 됐습니다. 저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쫙 있었어요. 예, 거기에는 신약 개발 타겟에 대한 거, 장비에 대한 거,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일, 소재 기술 만드는 일 이런 일들로 꽉 차서 제가 단장인데도 제가 이걸 보고도 다 이해 못하는 과제들이 허다했습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보면 아주 빅 프로젝트 같습니다. 우리 연구단에서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합니다. 근데 in the end,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빅픽처로 할 말이 없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게 오히려 저한테는 매니지먼트의 측면으로 볼 때는 아주 쉬운 숙제였습니다. 각 분야의 좋은 분들 모아서 그냥 컬렉티브 리서치만 하면 됩니다. 예, 이것을 이제 하나로 갈아엎는 일이 굉장히 저한테 고통스러웠고요. 이것을 하나로 컨버지 시킬 때 이제 많은 저항들이 있습니다. 예, 왜 네 관심사만 하려고 하냐? 내 건 안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크레딧을 돌려드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왜 빅픽처로 융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한 2, 3년 동안 설득한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는 많이 반발했던 선생님들도 차츰 이해하고 이게 10년의 과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분이 사실은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는 프로젝트가 여기서 다양하게 자생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단지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면 내년은 당신이 후년에는 또 다른 콜리그가 이 텀 호흡만 길게 기다리면 내가 주도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반드시 생기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산만하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뭐 KI 키스트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을 그런 이 디파트먼트와 이 학생들과 우리 연구원들이 추구하는 가장 큰 픽처는 뭘까? 모두 commonly associate 될 수 있는 모두가 인터레스트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예. 예를 들어서 뭐 카이스트 같으면 거기는 이제 돈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 정문술 씨의 돈에 의해서 그 과에 오시는 faculty는 다른 연구를 하실 수 있지만 그 중에 반드시 하나는 브레인에 어소시에이트 된 걸 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든지 해서 이 전체 구성원이 모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빅픽처를 가지시는 것이 과를 위해서 혹은 전공을 위해서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제일 어려웠던 게 결국 디파트먼트 속에서 경직되어 왔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어떻게 이 담을 풀고 이 융합이라는 코드로 케미스트리가 하나로 만들어지느냐가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고요. 여전히 힘듭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은 다행히 셀폰 보는 분들이 한 3분의 1밖에 없는데 예. 저번에 그저께인가 지난주에 조선일보에 슬프게도 서울대 졸업식 공대에서 한 선생님이 저처럼 특별 강연하는데 기자가 오디언스석을 딱 찍었어요. 100% 다 셀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예. 이제 그러면 절대 융합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을 익사이트 시킬 수 없었던 선생님의 한계라고 여러분들은 블레임 하겠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이 커뮤니케이션은 서로 인터랙티브하고 서로 오픈 마인드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 요즘 이렇게 이제 살잖아요. 그죠? 부부 간에도 같이 밥 먹으면서 셀폰 보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너무 중요해요. 예, 여러분들이 융대원을 왔으면 이제는 정말 얘기하기를 좋아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너무 넌 연구도 안 하고 맨날 얘기만 하냐라고 선생님이 지도 교수님이 야단치시면 이 말을 사이트하세요. 김성훈 교수가 그러는데 맨날 얘기하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하시고 저한테 그 선생님이 컴플레인 하시라고 저희는
저희 프로젝트는 뭐 아카데미션, 인더스트리, MD 뭐 여기 교수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끼리도 대화 무지 힘들어요.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모폴로지가 이렇게 생기셨잖아요. 예. 교수님들 열 분이 모여서 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일은 부총장님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우신지 이미 공감을 하실 텐데 그것도 힘든데 우리는 거기에 뭐 제약회사, 바이오텍, 인더스트리, 돈만 아는 사람들, 환자만 보는 사람 이분들이 다 합쳐서 일을 해야 돼요. 이거는 거의 almost impossible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었어야 되죠. 저희는 그냥 그래서 Lab of Three No. 우선 전국 단위의 PI들이 한 팀처럼 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지금은 세상에 좋은 게 이제 뭐 카카오톡도 있고 뭐도 있고 뭐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된다라는 것은 아우 뭐 부산에 있어서 잘 이런 건 다 익스큐즈입니다. 언제라도 디스커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활용을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는 테리토리가 없습니다. 전공 얘기하는 순간 정말 아웃되는 거. 전공 내 백그라운드가 뭐든 물론 스페셜티 내가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건 틀림없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전공 때문에 아, 이 전공도 좀 배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배려보다는 일 중심으로 일이 엮여지는 게 좋고 뭐 계급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절대 선생님한테 퍼스트 네임 부르고 아 우리 이거 하이어라키 없어야 돼요 그러면서 막 철수야 뭐야 형 동생 이런 거 막 제가 한번 그거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되게 기분 나빠요. 그래서 한 일주일 하다가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고 이건 동양 체제로 가는데 마인드를 하이어라키 없게 가자. 그래서 단지 이제 지도 교수님이 아 이런 아이디어 좋지 않겠는데 근데 선생 그러니까 학생이 말도 안 되는데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화내시면 지는 겁니다. 예, 선생님 그럴 때 꼭 참고 그래 너 생각도 옳다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쯤 되면 쉽진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매너는 지키되 하이어라키는 부정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이벤트도 뭐 날 때마다 합니다. 이벤트 뭐 별 이벤트를 다 하고 뭐 심지어는 연구실에 박혀 있는 애들 꺼내서 영화 보러 가라고 돈도 주고 뭐 먹이고 뭐 하여간 별짓 다 하고 논문 쓰면 저희는 그거 갖고 4정짜리 만화를 그리라고 합니다. 내 논문에 유니크한 포인트를 만화로 표현해봐라. 그래서 칼툰도 한참 하고요. 그다음에 뭐 저는 그 저희 바이오컨 어워드를 5분짜리 영화를 만들어서 저를 웃기면 주게 이제 해갖고 이게 걸작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근데 이 참 재밌는 게 이런 걸 해보면 이제 학생들한테서 숨어 있는 창의력들이 오 제가 저런 재주가 있었구나 이런 게 발견이 되는데. 그 친구를 그 컨셉을 그대로 랩으로 갖고 가서 너 이렇게 일해봐. 그럼 갑자기 랩에서 파이펫을 잡으면 심각해져요. 심각해지고 룰대로 가려고 그러고 막 갑자기 크리에이티비티가 확 다운돼요. 그래서 랩이 오히려 크리에이티비티를 떨어뜨리는 장소인 거. 내가 실수할까 봐 두려운 거야. 이건 실수해도 괜찮은데 랩에서는 실수할까 봐 두려운 거죠. 아까도 했죠. 여러분들 어차피 집을 떠났어요. 실수한 거예요. 실수했으면 인정하거나 그래서 이 길로 확 더 몸을 던지거나 아까 우리처럼 그래서 빠져 죽거나 날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지금 폼 안 잡고 아 가봤더니 완전히 실수해서 저한테 왔다가 자기 과로 돌아간 친구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해보니까 아닌데요 하고 돌아갈 수 있죠. 예, 돌아갈 수 이게 더 적응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있는 동안은 정말 이게 한번 이거에 푹 젖어보지 보는 게 좋죠. 저희는 뭐 게임도 이제 만들어 봤고요. 포켓몬고도 저희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박테리아도 죽여보고 뭐 그런데 저는 게임은 만들어 봤지만 재미는 없더라고요. 아무튼 뭐 심지어는 저희는 해마다 바이오 아트라고 해서 예술하고도 제가 미대에서도 강의를 해요. 그래서 그 바이오 아트에서 생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생명을 자기가 갖고 있는 무엇을 써도 좋으니 표현해서 해봐라. 그래서 이제 작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6,700개의 전 세계 서브미션이 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200개, 외국에서는 400개가 와서
올해 여러분들이 꼭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디지털 바이오 아트라고 해서 VR이나 그래픽만 써서 하는, 이게 4년이 되니까 저희 연구실이 작품으로 꽉 차갔고요. 장비보다 작품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리얼 프로덕트보다는 이제 디지털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짓을 제가 이걸 하면 뭐 기자들이나 옆에 동료 교수님이 당신은 시간 되게 많구나. 되게 그 할 일이 없어 이런 거 하냐, 왜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의 브레인을 부드럽게 하고, 아 저도 그러면 바이오 아트를 해갖고 제가 연구에 이게 도움이 된 적이 있냐라고 그런 에비던스가 있으면 내봐. 예. 이런 바이오 아트로 논문을 낸 적은 있어요. 근데 그 논문이 약을 개발하는 나의 궁극적인 목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기여를 해요. 이런 짓을 해보면 점점 소위 겁이 없어지는 거죠. 다른 분야의 사람하고 협업을 한다는 부분에서 제가 그건 느낀 거예요. 제가 관악에서 반을 근무하고 수원에서 반을 근무하는데 관악에 오면 타이레놀이 필요해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디파트먼트에 끼어있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변화라면 변한 거죠. 어떤 분하고도 디스커션이 가능하고 어떤 분하고도 같이 얘기하다 보면 흥미로운 일들을 찾아낼 자신이 있다. 그거가 프로덕트라고 생각해. 그걸 이걸 해갖고 여기서 약의 아이디어가 나왔냐? 그건 아닌데 아까처럼 컬처의 체인지가 있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다. 예, 시간이 많이 가서 뭐 라이트 매니지먼트 아까처럼 저희는 뭐 프로젝트가 엄청 많죠. 예, 엄청 많아서 이걸 보고 있으면 이제 잠이 안 오죠. 이런 것들을 비주얼리 만들고 프라이어타이즈해서 내가 오늘 할 일이 뭔지를 개인적으로 벤치해서 그리고 랩에서 이런 것들을 짜내는 일이 조금 융합 과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영역에 생각합니다. 저희도 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형태가 없는 프로젝트들을 하나로 묶어낼까 해서 저희는 뭐 이런 복잡한 과제를 비주얼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또 IT맨들의 기여를 가지고 저희는 그걸 PLS라고 하는데 프로젝트 랜드스케이핑 시스템을 통해서 EPI와 PI가 지금 왜 엮여 있는지 엮여서 뭘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매핑하는 작업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뭐 누군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을 텐데, 그죠?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오늘 입학식의 지금 모양들을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잠재력이 대단한, 예, 그렇지만 전혀 합체되지 않은 모습. 예, 얘는 누구야? 뭐 이러면서 오늘 이제 예,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잘 SME 잘 기획하고 잘 훈련시키면 하나의 합체된 강력한 한류가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컬처가 바뀌고 서로 모인 이유를 그 SM의 쟤네들이 다 불려왔을 때는 왜 불려왔는지 모르겠죠. 옆에 보니까 뭐 나랑 비슷한 애도 있고 뭐 이런데 이제 역할 분담도 있었겠죠. 예. 저는 어렸을 때 하여간 이 합체 로봇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예. 왜 도대체 합쳐야 될까? 예. 그때는 그냥 만화 영화 보느라고 몰랐는데 제가 이제 융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예. 얘네들이 이렇게 각자도 훌륭한 로봇이에요. 예. 로봇인데 얘네들이 꼭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번개가 막 치면서 합체가 되죠. 그죠? 그때는 몰랐지만 왜 번개가 막 치고 이때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체 로봇에서는 꼭 필수 요소예요. 하나는 이렇게 싸우면서 이기지 못할 때. 그죠? 지들끼리 싸워서 이기면 합체 안 해요. 근데 그래서 아주 거대한 챌린지가 있을 때 합체하고 또 하나는 맨날 이렇게 전기가 막 빠직빠직 일어나고 막 예, 무슨 뭉개구름이 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합체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비포 애프터로 아 내가 융대원 오기 진짜 잘했다. 저 내 전공에 있는 쟤네들은 맨날 세임 올드 패러다임에 빠져서 있는데 나는 완전히 이제 뭐 빅데이터를 얘기하고 4차 산업을 얘기하고 미래의 대한민국의 스티브 잡스의 꿈을 얘기하고 이런 멋진 융합인이 이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스티브 잡스의 이 걸작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뭐 아시다시피 많은 소프트웨어와 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이 키 요소들을
이 조그만한 요 손잡이 손 안에 다 집어넣겠다라는 이 엄청난 융합의 드라이브가 이걸 만든 거죠. 예. 하나로 우리가 극점으로 가는 이 부분이 사실은 되게 재밌는데,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지?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테리토리를 굉장히 압축해버리면 마치 내 존재가 없어지는 불안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것이 플랫폼이 되고 나면 이제 자기 것을 여기다가 심어서 내 아이디어를 다시 발산시킬 수 있는 다이버전스의 타임이 와요. 즉 컨버전스는 반드시 다이버전스하고 묶여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초기에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거, 아, 내 전공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내 역할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똑같이 제놈에서도 바이오에서도 이 예, DNA 분석의 혁신 때문에 여기도 엄청난 요소 기술들이 융합이 돼서 이제 제놈 시대를 열었고, 그것이 지금 이제 게놈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거죠. 여기다 여러분들이 IT를 집어넣어도 되고 신약 개발을 집어넣어도 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비즈니스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압축되고 좁혀진다고 해서 내 아이덴티티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은 아직도 픽처를 더 크게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저희도 뭐 연구단에서 그런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고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버전스와 다이버전스는 하나인 겁니다. 예,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융합으로 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더 큰 픽처로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걸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 뭐 한참 유행했던 책이죠. 혼창통. 이 혼창통 책을 저도 보고 이제는 많이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여기 보면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미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절대 중간에 어렵고 혼선스러운 타임이 있다고 해서 기법하지 마시고 아예 몸을 더 던지시면 오길 잘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예, 이대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그 좋은 강의를 해주신 김성훈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혹시 뭐 강연 내용에 뭐 질문이나 코멘트 내용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